오, 여기는 고기가 굉장히 두껍네. 어, 그러네요. 진짜. 암소는 마블링이 좋아 두꺼워도 절대 질기지 않고 부드럽다죠. 가히 한우 암소 이름값을 톡톡히 합니다. 씹을 만하네 고기가. 이거 엄청 설기지 못해요. 부드러워요. 그죠? 네. 근데 맛이 어떠세요, 선생님? 아유, 우리 사장님 눈웃음이 있구나. 근데 사장님, 네. 이 고기 두께는 네.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굵게 쌓으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아니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당신 아들이 옛날에 6.25 때 백마고치에서 전사를 했어. 그다음부터 군인한테고 누구하고 일반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배불리 먹고 가라, 내 집에 와서는. 제일 처음에 시집 오셨을 때 네. 이미 이 탕집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시집이. 네. 그거 알고 왔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남편이 이상한 집에 들락날락 되는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인사시키러 온다니까 이 집을 데리고 오는 거야. 왜 여기로 오냐 했더니 설렁탕을 잘한대 이 집에. 그래서 그때는 밥을 말아줬는데 그게 아가씨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다 먹었더니 그 할머니가 뒤짐지고 빙그레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저 할머니가 왜 저러시나 그래서 합격 가셨네요. 합격. 우리 어머니가 2년이 설렁탕을 다 섞는 거 보고 내 아들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방을 넘겨준 시어머니의 또 다른 가르침. 우리는 머릿고기 같은 건 안 써요. 오로지 양지하고 사태하고 앞다리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안 써요. 머릿고기나 이런 걸로 쓸 때는 우리 집만의 그 설렁탕의 그 맛이 나오죠. 80년의 맛을 지키는 일. 아마도 이 가치를 아는 온 식구와 세월을 쌓아온 단골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테지요. 응답하라의 김성령 씨가 추천했어요? 아, 근데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데 언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캐스팅이 들어왔다. 근데 내가 서울 출신이라 사투리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니 나는 진짜 이미지 변신 한번 해보고 싶다. 완전 망가져도 보고 싶고 그런 연기 해보고 싶은데 뭐 나 한번 추천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하게 됐어요. 성경 언니 때문에 하게 된 거죠. 근데 섭섭했겠어요. 네. 여기 너무 떴으니까 그걸로. 솔직히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언니 응답하라 안 해서 좀 아쉽지 물어보고 싶은데